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예초기 사용하시면서 한 번씩은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멀쩡하게 쓰다가 악셀레이터가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속도를 올리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엔진이 자기 혼자 왕! 하고 돌아요. 내가 요거를 땡겼을 때, 그 악셀레타를 땡겼을 때만 왕 하고 다시 리턴 시키면은 웅웅웅웅 하면서 아이들링을 공회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시다 보면은 얘가 악셀 케이블이 말을 안 들어. 스위치가 말을 안 들어.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다이 예초기 같은 경우는 투사이클 예초기든 포사이클 예초기든 이 악셀 케이블 유격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투사이클 모델이에요. 투사이클 모델. 자, 투사이클 예초기를 보시면 여기 요 악셀 케이블이 카브레터와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 지금 보이시려나?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와이어를 그 텐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장력 조절을. 자, 이게 조금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쓰시다 보면 얘가 케이블이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 스위치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스위치를 당기지 않아도, 악셀을 당기지 않아도, 왕! 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만 더 가까이서. 자, 요 부분. 요렇게 지금 와이어가 요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 너트 속 안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장력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8mm짜리 스패너. 8mm짜리 스패너로, 자, 요렇게 풀어주시고, 이게 장력 조절이 어느 정도가 좋냐면요. 얘가 이제 살짝 유격은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살짝 유격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격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너트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땡땡해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눈금이 하나, 두 개가 있죠. 눈금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 눈금이 살짝 보일랑 말랑. 요 정도면 돼요. 살짝, 요렇게 만졌을 때, 살짝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요 정도 유격이면 되거든요. 이 너트를 유격 없이 조여버리면, 쓰시다 보면은 얘가 요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은, 악셀레이터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와이어가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셀레이터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럴 때, 이 8mm 스패너로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좀 당겨서 요걸 조금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탱탱해도 안 돼요. 요렇게 손으로 가벼운 힘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까딱까딱 살짝 여유 있게 요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조절을 했으면 요 앞에 요 작은 너트 있죠? 요 조그만 너트도 8mm예요. 요 조그만 너트를 이렇게 같이 조여 주시는 거예요. 자, 8mm 스패너 두 개로 8mm짜리 스패너 두 개로 이렇게 꽉. 자, 이렇게 꽉 조여서
요게 이제 살짝 요렇게 까딱까딱 약한 힘으로 만졌을 때 살짝 까딱까딱 거릴 정도. 요기 눈금 두개 중에 앞에 눈금이 살짝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유격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투 사이클 예초기인데 포 사이클 엔진. 포 사이클 엔진은 어떻게 유격 조절을 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휘발유만 쓰는 포 사이클 엔진은 악셀 케이블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요 플라스틱에 10mm 너트 두 개가 앞뒤로 해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요 케이블이 요걸로 장력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장력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자 요렇게 보셨을 때 요게 악셀 요기 보이시죠? 악셀 요 악셀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 악셀이 움직이는데 악셀에타 스위치를 당길 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땡땡하면 안 돼요. 자, 요 악셀 케이블이 살짝 여유가 있게 만드신 다음에 여유가 있게 만든 다음에 그 정도 장력에서 요 너트 여기 요 너트를 앞뒤로 조여 주시는 거예요. 요 너트는 10mm거든요. 너트 하나를 잡고 이렇게 이제 요거 하실 때는 10mm 스패너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요기 요거 있죠? 요게 요렇게 살짝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얘가 왕 하면은 얘가 이렇게 쑥 빠져서 걸려 버리거든요. 이렇게 투사이클 예초기와 포사이클 예초기 둘다이 악셀 케이블 와이어의 장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만 이렇게 만졌을 때 요렇게 살짝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살짝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이 너무 땡땡하게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이 작업대를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들링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조금만 이렇게 작업대를 움직여도 얘가 이게 계속 살짝 당겨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유격이 살짝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유격이 너무 커버려. 너무 커버리면 이렇게 살짝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작업대를 쓰면서 사용하실 때 얘가 이렇게 툭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정 홈에서 얘가 이렇게 툭 빠져버려요. 빠지면 여기 이렇게 걸쳐져 버리죠. 그러면 계속 당겨져 있는 거예요, 와이어가. 계속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유격이 필요해요. 너무 땡땡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헐거워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헐거우면 빠져버릴 수 있고, 너무 땡땡하면 작업대를 움직일 때 얘가 같이 당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만 만졌을 때 살짝 까딱까딱 할 정도. 쏙 빠질 정도는 안 돼요. 살짝 까딱까딱 할 정도, 요 정도로 장력을 조절을 해야 돼요. 투사이클 예초기는 8mm짜리 스패너 두개 있으시면 되시고요. 얘처럼 포사이클 예초기는 10mm짜리 스패너 두개 있으시면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방금 보여드린 자리가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기는 했는데, 투사이클도, 포사이클도, 요렇게, 요 악셀 케이블, 요 시동 케이블이죠? 웽! 할 때, 이 속도 조절하는 거, 요거 장력 조절을 하는 거다.
얘가 말을 안 들을 때왜 그런지 요쪽을 한번 봐보세요. 요쪽을 한번 봐보면은 요렇게 걸려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큰 너트 같이 생긴 거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될 와이어가 이렇게 쑥 빠져서 대롱대롱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이러면은 얘를 장력 조절을 해서 이렇게 살짝 빠지지 않을 정도, 까딱까딱 살짝 여유가 있을 정도, 요 정도로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자기 기계가 고장났다고 이제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악셀레이터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 유격 조절이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하면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와이어를 확인해 보면 얘가 너무 헐거워. 너무 헐거워서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갖고 계신 예초기 한 번씩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 제가 장담하건데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시는 비중으로 이거 아마 굉장히 헐거워서 쓰시다 보면 이렇게 툭 빠질 정도. 그 정도 지금 상태인 예초기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요거 조절 한번 해보세요. 투사이클 예초기면 8mm 스패너 있으시면 되시고요. 포사이클 예초기면은 10mm 스패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또뭐 예초기든 다른 거든 유익한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작업하실 때는 항상 몸이 다치지 않게 얼굴 보호하는 거꼭 착용하시고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